이렇게 다 손질을 해놨는데요. 어슷어슷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세요. 다 소토막이거든요. 식초하고 그 맛술하고 넣고 한번 비린맛을 1차로 제거해주세요. 멸치 육수를 한 컵 정도. 직간장이고요. 어간장이에요, 어간장. 고추장도 두 스푼 정도. 이거는 50g 정도 돼요. 마늘하고 생강. 올리고당을 조금 썼어요. 약간 도톰하게 써세요. 바닥에 먼저 깔아주세요. 이것도 1cm 두께로 대파는 어슷어슷 썰고요. 청양고추예요. 고등어를 이렇게 안쳐주세요. 한 정도 끓여주세요. 양파를 좀 넣으세요. 그리고 양념장을 끼얹어주세요. 오, 바글바글바글바글 끓여주시면 돼요. 청양고추 올리시고요. 홍고추 하나를 대파를 넣고 올려주세요. 4인 가족 기준에서